별들이 만나면 오늘도 기분 좋은 자 먼저 영광입니다. 이렇게 부산 남극별 송년모임의 박수 팬클럽 부산 모임의 사회를 보내는 그런 영광이라고 합니다. 먼저 동부림도 있고 무림도 있을 건데 제가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복 많이 받은 큰절 한번 잘 올리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중간들의 성분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껏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 2023년 부산남편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한번 손.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어깨를 한번 만져주면서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왼손 한번 드세요, 왼손. 자, 왼손에 있는 사람 어깨를 얹어서 사랑합니다. 자, 양손 높이 한번 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 그쪽에서 한번 세게 들면서, 자, 내리는 걸 잘해봅시다. 자, 오늘 선물이 엄청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물 마음껏 받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장군 공연하는 동안 어떤 숫자를 적었어요. 이 숫자를 맞추면 되는데 이 숫자는 1보다는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보다는 아래의 숫자. 이 숫자를 맞추는 분에게 선물 드릴 거예요.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아래입니다. 문제의 답을 알만한 분은요 답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별, 부산 답별의 답별. 자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수입니다. 자 제일 먼저 드신 분 1보다 크고 100보다 아래. 1에서 100 사이라는 말씀이에요. 몇 번? 9번보다는 높습니다. 9번보다 높아요. 답변! 답변! 예. 100급이 아니라 1보다 크고 100보다 아래에 있는 숫자라고요. 자, 몇 번? 15! 15보다도 큽니다. 이렇게 맞추죠, 이렇게. 자, 예? 99번보다는 아래 있나 해? 잠깐만, 손을 들고. 자, 눈이 한번 기울이면 몇 번? 저 양희수 누님, 네. 88번보다는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자, 여기 계신 분이 한번 기울이다, 몇 번? 17번보다는 많이 높아요, 많이, 많이 높아요. 자, 양희수신 분, 양희수 분, 저 귀하게 해주시네. 50번보다는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아래로 가고 싶습니다. 자, 계십니까? 29번보다는 더 위로 갑니다, 위로. 자, 그 뒤에 앉으신 분이,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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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니, 잠깐만, 조그만 분이, 거기 뒤에 앉으신 분이 몇 번? 아니, 말고, 저 뒤에. 자, 저기 뒤에. 안 돼, 잠깐만, 뭐라고? 몇 번? 40. 아, 잠깐만, 답을 두고 하시겠죠, 몇 번? 손으로 집어보세요. 손으로 몇 번? 45? 45분보다 동의로 갑니다. 이제 가세요. 자, 우비양님이 기다립니다. 45분보다 높습니다. 49분보다는 아래입니다. 펼쳐서 마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8번 정답입니다. 자, 행복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자, 중간중간에 박수와 그리고 공연할 때 오늘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일단, 노래 점수는 30점. 그 다음에 관중 호응도가 50점. 무대 매너가 20점. 그래서
100점 만점 가겠습니다. 먼저 자금으로 1번으로 가겠습니다. 공모주점을 추천하신 전치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 주말에는 박수를 많이 보내주는 분에게는 특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부산 영도님의 대표 두 번째 축하해주세요. 갑니다. 010, 7275, 1, 7, 8
해주세요. 전화해주세요. 왔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분 전화 받겠습니다. 네. 뒷번호 3981번 398 하나 나오세요. 398 하나 나오세요. 가운데 번호 몇 번이에요? 나오세요. 오케이. 자, 우리 저 박선진님의 시비. 전화 몇 번 만에 걸어서 가셨어요. 어떻게 해? 축하드립니다. 이거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두 번째 문제는요. 제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10-7275-1782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기 대회를 하겠습니다. 총 9분을 뽑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010-7275-1782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받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275-1782고요 전화를 하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부산 갑별 박서진 사랑의 느낌표 하나. 부산 갑별 박서진 사랑의 느낌표 하나. 자, 보내주세요. 선착순 9분을 모셨습니다. 부산 갑별 사랑이 아닙니다. 부산 갑별 박서진 사랑의 느낌표 하나. 자, 총 9분 모셨습니다. 7688 8, 못하면 됩니다. 8260 9881 나오시면 됩니다. 2333 1156 1067 자, 이제 마감합니다. 마지막 한 명만 더. 못하면 됩니다. 1156 2801 여기까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못 들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오세요. 둘, 오케이. 7688 몇 번인가 볼게요. 7688. 9665-7688입니다. 자, 둘, 넷, 다섯 분. 잠깐만, 두 분만 더 보실게요. 오타는 안 됩니다. 2759-3460. 9579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기로 1모. 자, 춤추는 거 아니에요. 춤추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자, 일단 음악 앞에 나왔으니까 음악에 나오면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거 줘보세요. 춤 안 춰도 돼요. 몸만. 자, 지금부터 일단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분은 선물 하나 무조건 확보입니다. 웃지는 마시고. 진정이. 거부려, 거부려. 안 돼,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진정이 거부려주세요. 그만, 그만. 너무 크게 안 됩니다. 터지면 손해입니다. 웃는 거 아니야! 웃는 거 아니야! 자, 요 라인에서 차렷! 요 라인에서. 자, 마지막 남은 시기는요. 이 풍선을 여러분의 소원을 넘어서 멀리 날릴 거예요. 가장 멀리 가신 분 1등에게 마지막 남은 시디 드릴 거예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박서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대요. 예를 들어 박서진 사랑해. 박서진 너랑 나랑 결혼하자. 박서진 나는 다시 태어 너랑 같이 살겠다. 박서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대요. 자, 여기 계신 분하고 저기 계신 분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나누고 정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먼저 가죠. 먼저 가죠. 먼저. 오케이,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상품권 하나씩 드리고요. 1등 하신 분에게만 닥터진 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금 밟으면 돼요. 금만 밟으면 돼요. 자, 주제는 박서진과 관련된 단어 가지고 돼요. 자, 시작. 박서진 환영해주신 성. 환영해주신 성. 요만큼, 요만큼. 아니, 그냥 급세요. 요게 1등 할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박서진 사랑해요. 박서진 사랑해요. 자, 둘이 똑같습니다. 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박서진 사랑해요. 사랑해.
같은데. 어? 아, 좋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 사랑할 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박서진을 사랑하는 목소리 얼마만큼 내가 제일 크다. 목소리는 내가 제일 크다. 손자수 7명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 빨리 나오세요. 나오면 일단 선물 있어, 전부 다. 7명, 빨리. 목소리 얼마나 크다. 둘, 셋, 자를 겁니다, 중간에. 그만,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자, 두 명만 더. 둘, 넷, 여섯, 2명만 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춤추는 거 이런 거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는! 자, 라인을 맞춰보세요. 자, 박서진을 사랑하는 만큼의 목소리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데시벨이에요.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할 때마다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일단 나오신 분은 모두 선물이고요. 1등, 2등 분만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놓고 해야 됩니다. 라인에 맞춰보세요. 저를 보시고. 오케이. 자, 라인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맨 앞에, 맨 끝에 두 분이 가위바위보. 먼저 나중부터 접니다. 용이만 하고, 세연, 서연만. 자, 안내도 설레,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쪽에서부터. 지금부터 저도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형님, 점수를 적어주세요. 자, 주제가 뭐냐면요, 박서진 사랑해입니다. 아,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서진 사랑할 만큼 박서진. 자, 중요한 거는 맨 끝을 올려야지 높이 올라갑니다. 박서진 사랑 이렇게 준비입니다. 오케이. 저는 가장 높은 점수만 보겠습니다. 나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잠깐 선물 있습니다. 눈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십니다.
생각한 대로 철도다. 하나, 둘, 셋, 넷. 두 명만 더, 두 명만 더. 두 명만 더. 자, 다섯. 마지막 한 명만 더. 자, 나오시면 여러분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섯 분. 다섯 분만 보시겠습니다. 자, 눈치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눈치 게임. 알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두 분이서 동시에 하시면 안 돼요. 연습. 자, 일어서서 앉으면서 하나 해보세요. 연습. 하나. 앉으세요. 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마지막 선수는 탈락입니다. 아, 지금 아니고. 근데 둘이 동시에 했다. 동시에 했다. 동시에 하시면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합니다. 자, 착각한 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 아직 몰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시작하면은 눈치 딱 보고 있다가 하나 한번 앉으면서 하나 앉으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그쵸? 동시에 만듭니다. 자,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세 분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셋이서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만 타락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한 명 탈락자들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 좀 잡아보기 쉬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분. 고르주 진행합니다. 최고의 1등 있는 두 명까지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세 명.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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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아남고 둘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 자, 선물 하나 받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한 명만 떨어지면 두 분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앉으세요. 일어나면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탈락. 자, 이거는 좀 특별한 선물 드릴게요. 오늘. 자, 두 분이 1등을 가리기 위해서 마주보고 악수하고 자, 라인을 끊어 선의 경영합니다. 세, 우, 깡. 세, 우, 깡. 떨어져도 선물 있으니까 편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힌 사람이 설렙니다. 자, 언니가 먼저 할래요? 동생이 먼저 할래요? 누가 먼저? 어, 오케이. 손가락 없이 들어서 시작. 잠깐만. 강의 공개가 상대방을 길을 잃는 거. 시작. 자, 이제 바로 착각도 한번 가겠습니다. 자, 미치겠는을 시작하신 김현기님 모시고 있습니다. 김현기님! 어서 나오세요.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성공하신 분에게
그걸 알겠습니다. 예.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예. 율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상품권을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신현 세현 김천더 시현님 자 두 분의 분에게 가겠습니다. 박선진의 우시나라 와 이 복잡한 거 더 좋으셨나요? 우시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거 아픈 사람 많습니다. 손길순님, 뽀글님. 없어요? 안 계세요? 나오시나요? 네, 그분 모셔오겠습니다. 아, 예. 화사하게, 예, 화장을 그냥. 그분, 올라오, 그대로 올라가세요. 아직도 나는 사랑을 떠나지 마.
자, 우리 지부장님하고 간부님들 오셔가지고 행운을 드릴 선물 행운권을 다섯 분에게 먹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제가 그냥 빨리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아, 지금 나오시나요? 예, 지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스태프님. 아, 그럼 지부장님 두 분께서 두 장씩 뽑아주세요. 바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장씩. 아, 세 장씩 하세요, 세 장씩. 세 공모 들으세요. 오케이. 자, 3초만에 안 나오면은 바로 버립니다. 딱 3초입니다. 첫 번째. 1777. 하나, 둘, 빨라서 빨라서. 세 번째 보고.
노래로 할게요. 신나는 노래입니다. 아로미 모셔보겠습니다. 아로미. 자, 나이트 클럽으로 여러분들 초대할 테니까요. 전체 일어서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자, 후연이 바로 출발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 아줌마 박사였어.
아니, 어딨어요? 잠깐. 아, 이게 들키세요? 아, 그거는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장미나를 모셔보겠습니다. 사랑의 비를 맞아요. 갑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잘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참여하고 16분까지 본상이고요. 뒤늦게 접수하신 분들은 시간 관계상 인정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빨리 나오세요! 여자의 일생! 없으면 넘어갑니다! 여자의 일생! 나오세요! 인정하겠습니다.
네, 뽀야 분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인사. 바다가 인치하면 뽀마시니. 시상식을 좀 즐기십니다. 먼저 오늘의 동상입니다. 동상. 먼물 같은 사랑의 부산 행님. 아야야야. 자, 은상입니다. 은상. 제가 좀 눈치 있었습니다. 무시마 찬사하시니 축하합니다. 이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같습니다. 프로는 프로, 완전 프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세 분에게도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함께했던 부산 답별 송년 모임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셨던 세 분.